안녕하세요. 피부사랑 피부랍 TV 피부과 전문의 방숙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꺼풀의 노란 반점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진부터 보실까요? 사진에서 보시는 병변을 안검 황색종이라고 하는데요. 체내 지질 대사의 이상으로 지질이 눈꺼풀의 피부와 근육에 침착되어 노란색을 띠면서 윤기한 병변입니다. 주로 초기에는 위 눈꺼풀의 안쪽에 좁쌀처럼 작은 사이즈로 보이다가 이것이 점점 넓적하게 진행이 되면서 한 모양으로 넓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위 눈꺼풀 뿐만 아니라 아래 눈꺼풀 부분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아주 높은 수치를 유지하게 되면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이 혈관 밖으로 유출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눈꺼풀을 자주 비비거나 하는 습관이 있으면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콜레스테롤을 조직구라는 세포들이 잡아먹게 되고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진피층에 병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안검 황색종은 여성에게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1%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면 비교적 흔한 거죠.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전력,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 질환은 고지혈증입니다. 즉,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 질환이 생길 위험이 늘어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안검 황색종의 연관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이 되어 있으므로 안검 황색종이 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은데도 안검 황색종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안검 황색종의 치료는 미용 목적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놔둔다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 주변은 미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하고 싶어 합니다. 치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을 체크하고 만약에 수치가 높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이 있다면 이러한 습관도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병변을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는 것인데요. 치료 방법은 크게 레이저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병변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깊이가 얕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CO2 레이저나 어빔락을 레이저를 사용해서 병변을 태우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1064 나노미터 파장의 색소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병변의 깊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3번에서 5번 정도 횟수를 필요로 합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상안검 성형술과 피부절제 및 이식술을 하게 됩니다. 재발률은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또 생기는지 잘 살펴보고 작은 크기일 때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피부사랑 피부럽TV 피부과 전문의 방숙현 원장이었습니다.